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화가 원숙이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주 잘 지내셨죠? 요즘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서 집안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또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그림을 배워보자. 나도 스케치를 한번 기초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을 저와 함께 계속 동영상을 보시면서 네, 함께 배워가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는 계속 이전에 있는 영상을 1번, 2번, 3번, 4번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앞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초를 활용해서 이제는 도형을 활용한 형태 만들기. 자, 그러면은 이전에는 평면적이었다면 이제는 입체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입체는 어떻게 튀어나오게끔 그릴 수 있을는지. 네, 그 기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 보면 우리가 원근법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쵸? 그 원근법.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웠죠? 또, 투시법이라고 해서, 투시법에는 점이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세 개. 맞습니다. 세 개의 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투시법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건 복습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원근법으로 이제 나타낸다는 거는 거리감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뜻인데 앞에 있는 집은 크고 뒤에 있는 집은 작고 앞에 있는 나무는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나무는 작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근법을 활용한, 투시법을 활용한 형태를 자, 사각형으로 한번 도형을 가지고 집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축을 가지고 우선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의 중심을 끊고 자, 여기에서 주어지는 점을, 자, 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중심축에서, 자, 이두 선이 만나면 소실점이라고 소실점이 생긴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사가 아주 가파른 경사가 되죠. 그런데 이 점을 저 멀리 가게 되면 또 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선이 여기 가면. 자,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이 선에서, 자, 어떻게, 이렇게 나누면, 자, 사각형이 되겠죠. 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사람이 어떻게 돼, 어디서 바라본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봤을 때는 이 높이 위에 있는 이게 예를 들어서 빌딩이라면 얘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요. 그쵸? 밑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후에 그러면은 사각형이 하나 생겼죠, 그죠? 또 여기다가 길게 가면 또 건물이 조금 더 넓어지네요. 저는 건물을 좀 길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사각형이 이게 진육면체죠, 그렇죠? 우리가 진육면체가 하나 있고 또 옆으로 누워 있는 진육면체가 두 개가 플러스가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건물은 이렇게 겹쳐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얘가 붙었어요. 이 면과 이 면이 붙었어요. 근데 나는 이 직육면체는 좀 앞으로 튀어나오게 돌출하게끔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돌출이 돼야 되겠죠. 똑같은 자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자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갔다가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쵸? 그럼 얘가 어떻게 요만큼 돌출이 된 거야. 여기서 이 폭이 요 폭만큼만 돌출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붙여서 자, 그렇게 되면 진육면체가 세워져 있는 거와 누워져 있는 것을 합쳤을 때 자, 여기 이것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바깥으로 나오면 이 선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 선을 해서 튀어나오게끔 해주면 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간다면 여기가 평평하겠죠. 근데 여기는 평평했다가 나왔다가 평평했다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안 보이는 부분이고 그쵸? 자 요렇게 된다는 거. 이 도형의 두 가지를 합쳐서 요 정도의 기본을 만든 후에 자 그 다음 뼈대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창문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요즘 현대 건물에는 보통 보면은 이런 이제 지붕에 옛날처럼 지붕이 있지는 않아요. 그쵸? 네. 옛날에는 이렇게 지붕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문도 만들었고.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창문을 그릴 때도 보통 보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어떻게 다 같이 한 점을 향하고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 창문을 그리라 그러면 그런
우리가 소실점 투시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창문을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선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죠. 얘하고 어떻게 돼야 되죠? 같이 가면서 한 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소실점이라는 것은 뭐죠? 만난다는 거잖아, 그죠? 한 점에서 다 여러 가지 선이 이 선이 다 만나야 되는데 이건 만날까요? 벗어났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창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 똑같이 이 가로의 선은 이렇게 가고 세로의 선은 똑같아야 되겠죠. 요 이렇게 같이 가면 돼요. 얘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자 이렇게 창문을 그렸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건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나무도 이거를 그려주고 뒤에도 나무를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되면 자 중심축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빨간 선으로 해놓은 이 중심축을 우선은 잡는다. 그리고 양 끝에 소실점을 정하고 여기에 두 선이 만나는 선을 꺼온 후에 그 다음에 형태를 잡는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밋밋하게 애를 든다면 다시 중심축을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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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을 때 그냥 이 정도만 해놔면 쉽죠. 근데 좀 전에 저는 여기에다가 또 직육면체에 세워져 있는 직육면체를 여기다가 박았어요. 근데 박지 않고 이렇게만 해도 자 뭐가 될까요? 자 건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선도 어떻게 해? 같이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만날 때끔 선을 꺼줘요. 여기도 같이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한 여기는 그냥 축을 중심축을 두고 양 끝에 소실점을 잡아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밋밋한 박스형의 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림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박스 하나가 더 네모의 박스 하나가 더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알아서 생략을 해도 됩니다. 꼭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왜? 그리는 사람이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도로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네요. 여기는 또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보다 좀 크겠죠? 또 여기는 멀리 있으니까 작아집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또 더 작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스케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집을 그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사각형, 직육면체를 활용해서 집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은 뭐가 있다? 소실점은 어떻게? 원근감을 나타낸다. 거리죠?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리 있다라는 뜻입니다. 뭘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실점이 꼭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중심축에는 항상 이 중심축을 먼저 그리고 내가 기본 여기에 뼈대 있죠? 여기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축.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중심축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자, 도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림 건물 집을 그려보는 건물 집 그려보기 한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건물 그렸죠? 다음에는 또 뭐냐? 건물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싶은 풍경들이 많아요. 사람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무들도 그리고 벤치도 그리고 그렇게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건물들도 많겠죠. 그리고 뭐 마켓, 우리 동네 풍경을 한번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것이 최고의 기본이겠죠. 여러분들 이 기본이니까 간단하니까 한번 연습을 일주일 동안 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주 만나요.